개송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내가 만선 동기 중도 송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아주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이 환경 강서를 쓰면서 또 이 책을 이렇게 이 글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아주 그 기회가 잘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환경 현수품 125쪽 저 중간에 광명의 인연이라고 하는 대목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명 이야기가 쭉 계속되는데 사실은 좀 이제 깨어있는 눈으로 그 우리 삶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사물 하나하나 우리 인생 한 굽이 한 굽이 모든 삶이 전부가 광명을 바라는 광명을 놓는 일입니다. 하찮은 돌멩이 하나가 길가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도 그대로 그 돌멩이는 그 모습 그대로 광명을 놓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뭐 평생 뭐 반장 구장 한번 못해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광명을 놓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작용을 하면서 사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천지 만물 두두물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광명이에요. 그 뭐 그게 광명이라고 할 게 있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눈으로 좀 더 초롱초롱한 성성적적한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삶을 깊이 있게 그 조명해보고 또 모든 사물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개미 한 마리의 그 기어가는 모습도 그대로 개미는 개미대로의 그 광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래요. 일체가. 그 환경의 이치에서는 완전히 깨어있는 눈, 완전히 깨달아 있는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그런 안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른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환경 쭉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 미혹한 안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깨달았다 생각하고 보자. 내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깨달았다고 치고 우리가 환경을 공부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환경 첫 서두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니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 얼척 없는 표현을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우리의 성정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다이아몬드로 이 세상이 됐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깨달았다고 치고 보면 그게 이해가 가요 또. 이해가 간다고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깨어있는 눈으로 완전히 100% 깨달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깨어있는 눈으로 사물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광명 앞에서 광명을 많이 소개를 했고 여기는 이제 광명의 인연이라 해가지고 여기 소행 소득광 여기 본행 소득광이 그 본행과 같이 얻은 바 광명이 저 숙세의 인연으로 동행한 자를 따라서 숙세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인연을 함께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맺고 있는 인연하고 똑같아요. 저 태양의 빛에서부터 비바람과 온갖
존재들, 뭐,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싶은 그런 어떤 그 대상까지도 사실은, 전부 동행자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행자야. 금방 광명, 고 여신이라 지금 광명을, 광명의, 놓은 광명, 지금 놓은 광명,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광명의 까닭이 이와 같으니, 까닭이 이와 같으니, 차시 대선지 자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대선, 큰 신선, 부처님이죠. 우리 마음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자리의 그 지혜에서 나오는 자제한 힘이다.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혀서 생각해보면 전부 우리 마음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표현으로 놓는 그런 지혜의 자제함이다. 왕석 동수 보급하며 과거에 보급을 함께 닦아. 보급. 참 좋은 말이잖아요. 죄업이란 말도 있지만 복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복덕의 업. 하는 일은 그게 선한 것이 됐든 악한 것이 됐든 간에 전부 업이라고 합니다. 나쁜 것만을 가지고 업이라고 절대 하지 않죠. 모든 것은 다 동등하게 하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하를 갈 게 없어요. 월급 많이 받는, 수억씩 받는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 좋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좋을 게 없죠. 오히려, 겨우 그저, 몇백만 원, 그저, 2-300만 원 받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옛날에 복업을 닦으며, 그리고 유애락 능수희라, 또 애락하는 바, 사랑하고 좋아함이 있어서 능이 따라서 기뻐한다. 견기 소작도 역부연하여 그 짓는 바를 보는 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그게 이제 능이 따라서 즐기고 따라 기뻐하고 좋아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동수복업,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업을 닦았고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그런 그 정업을 같이 닦았어요. 그걸 우리가 동수정업 그래요. 이거 동수복업 그러잖아요. 동수정업, 청정한 업을 닦았다. 그 환경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업이 보통 업입니까? 이게 보통 업이 아니에요. 그 동수정업자야 우리는 아무래도. 그래서 그게 전부 동수정업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락한 바가 있고 수의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가 뭐든 짓는 것을 전부 따라서 기뻐할세 피어차광 함득견이니라. 그것은 이 광명에서 이 광명 광명을 놓는 것에서 다 같이 얻어본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줄 아는 그 작용, 그 마음 상태가 광명입니다. 그게 광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식 못하면, 우리가 과거에 일불 제자로서 동수 정업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게 그게 광명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광명은 없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서 이 광명에서 함득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같이 보고 이해한다. 야유 자수 중복업하며 만약 어떤 이가 스스로 여러 가지 복업을 닦으며, 중복음 그랬어요. 복업을 닦는 것도 여러 가지죠.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그 일종의 복업이고, 무슨 뭐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복업이고, 걷기 불편한 사람 잠깐 그 의지가 되어 주는 것도, 팔을 붙들어 주는 것도 그거 다 일종의 복업입니다. 그리고 후원해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런 거 세세하게 살필 줄 아는 거 이게 전부 중복업에 해당돼요. 중복업 여러 가지 복업. 그 옛날에 그 저기 소산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 스님은 그 돈은 통해 가지고 아주 그 지혜와 어떤 그 안목은 높은데 그 스님이 사는 곳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 듬성듬성 나무가 나가지고 나무를 해서 밥을 해먹기도 힘들었고 또 불떼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산에 살았어요. 그 아주 하나의 그 경우이라 그게 도통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질이 못난 산에 사느냐 말이야. 다른데 숲도 좋고 대중들 많이 살고 거기 가서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인연이 안 돼서 아주 나무도 없고 하는 그런 그 산에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그 스님은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긴 줬는데 자신은 그렇게 곤고하게 산 거예요. 돈은 통해가지고 안목은 뭐 누구하고도 뭐 지질 않는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소산스님이라고 성글소짠 매산자라 나무가 듬성듬성 난 산이다 이 뜻이야. 소산이란 말이. 그래 우리가 중복업 여러 가지 복업을 닦아야 돼요. 그래 그 스님은 도를 통해가지고 견해는 출중하지만은 다른 복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른 복이. 그렇다고 또 뭐 그 다른 어떤 유로복만 잔뜩 짓고 어떤 그 정신 세계라든지 어떤 그 지혜의 그 세계라든지 마음의 세계라든지 이런 그 출세간의 세계 성인들의 세계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아는 바가 없으면 참 그것도 아주 곤란한 삶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닦으며 또 공양 제불 무항수하며 무한한 세월 무항수 무한한 세월 동안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업을 공덕 상원구하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원해서 구하기를 원할 것 같으면 시차 광명의 소개강이나 이것은 이 광명의 개각한 깨우치는 바다. 그렇게 살 줄 아는 사람이 광명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죠. 광명의 의미를. 광명의 뜻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안목은, 깨어있는 안목은, 그렇게 여러 가지 복을 지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업을 공덕 상원구, 모든 부처님의 공덕에, 부처님의 공덕에 항상, 원하여 구한단 말이야. 이것은 광명의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다. 광명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다. 정신을 초롱초롱하게 차리고 살면은 그렇게 되죠. 요건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생명 불견일이나 생명 태어나면서부터 명인이 있죠. 생명은 저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비위무일 출세아니라 태양이 그렇다고 해서 세간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야. 해가 저렇게 잘 떠 있잖아요. 우리는 해가 떠 있는 거 환하게 보잖아.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서 그래. 왜 생명이라고 했느냐.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들은 태양이 떴다 하면 태양 뜬 줄 아는 거야. 과거에 눈 어둡기 전에 그 태양을 일찍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생명은 그게 아니야. 한 번도 태양을 본 적이 없으니까, 태양 하면은, 태양이 뭔고 아주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그 상황을. 아찔하지요. 내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생명인데, 뭐 해가 떴다, 뭐 졌다, 오르나, 왜 해가 저렇게 박노, 왜 해가 이렇게 침침하노, 뭐 그런 소리를 여러 해 동안 무수히 들어왔어. 그래서 해가 어떤 거냐고 하니까, 이거 참 눈 밝은 사람이 그 설명하기가 참 곤란하잖아. 이 사람은 생명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라. 그 모양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큰 다라이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해가 잘 떴을 때는 그 다라이처럼 생겼잖아요. 그 다라이가 그 또 어떻게 생겼는고 그것도 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징처럼 생겼다. 비슷하거든. 징처럼 생겼다. 징, 풍물, 징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징을 큰 징을 무슨 뭐 동네에서 필요해가지고 징을 사가지고 이제 가면서 심심하니까 둥 치고 가거든. 그러니까 저희 징 간다고 누가 그랬어. 징. 예. 그 징을 치고 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징처럼 생겼다고 하니까 항상 해만 생각하고 있었어. 뭘 비유를 들어도 해만 생각했어. 그래서 징 소리는 저게 징이라고 하니까 저게 해가 간다, 해가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생명,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의 사정을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정말 아찔하잖아요. 그렇게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그것만으로. 봐요, 생명에게는 태양은 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아직 눈을 덜 뜨고 항상 뭐 깨어있는 것처럼 깨달았다 치고 우리가 환경을 보자 그렇게 해도 얼른 그 뭔가 가려져 있는 게 그 저기 벗어지지가 않는 거야. 시원하게 그렇게 번뇌가 싹 사라져버리고 이런 말들이 그냥 마음에 확확 와닿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제유 목자 실명견하야 모든 눈 있는 사람, 밝은 눈이 있는 사람은 전부 환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각수 소무 수기업이니라 각각 자기 그 맡은 바 일을 따라가지고 그 업을 닦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뭐 목수하는 사람은 목수하고 어디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을 가고 책을 보는 사람은 책을 보고 그 태양빛 가지고 일체 뭐 눈 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광명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삶은 하나하나가 참 광명의 표현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꼼지락거리는 것도 그 나름의 그 광명을 방광하는 거예요. 광명을 놓는 일이다. 이치를 잘 생각해보면 참 이 환경이 참 정말 뛰어난 가르침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유광역에 쓰여야 보살이 깨어있는 사람, 눈뜬 사람, 깨달은 사람의 광명도 또한 이와 같았어. 우리도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뭐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하도 이제 환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큰 선비, 보살들의 광명이 또한 이와 같아서 유지자 개설견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유지자 지혜 있는 사람은 다 본단 말이야. 그런데 넘겨서 범부 사신 열애인은 범부 어리석은 사람, 삿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범부는 보통 불법을 모르는 사람을 범부 그러고 사신은 삿된 믿음 가진 사람. 뭐 불교 명패하에 드나들어도 불교 간판 밑에 드나들어도 삿되게 불교를 믿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열애자 이해가 너무 얕은 사람, 용렬한 이해를 가진 사람, 아주 이해가 작은 뭐 세상으로 치면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그 불교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또 이게 또 이제 뭐 오래 다니느냐, 불교 공부를 오래 했느냐, 아니면 뭐 한 이틀 했느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은 또 선천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육조해능 스님 같은 이들은 나무팔로 왔다가 그 금강경 한 구절을 읽고 그냥 그 순간 눈을 확 떠버렸지 않습니까? 그 순간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뭐 불법이란 불자도 모르고 부처한 것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불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무꾼일 뿐이야. 그냥 20세 전후에 그냥
중국의 아주 시골 나무에다가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모 봉양하고 어머니 봉양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마음이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 한마디에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아마 뭐 과거생에 우리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 광명 망릉돈이라 그러니까 범부 또 삿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 중요합니다. 절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삿된 믿음 조심해야 돼요. 부디 삿된 믿음 조심해야 됩니다. 정법 그래 정법 노래 부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법이 중요합니다. 바른 법. 그리고 열애자 이왕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 불교 공부를 한다면은 좀 많이 해 깊이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법문도 좀 많이 듣고 열애인은 이 광명에 있어서 능히 그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능히 보지를 못한다. 인생의 이 순간순간이 광명을 놓는 일이고 두두물물 사물 하나하나가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이 전부 광명을 놓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모른다 말이야. 만이 궁전 급 연성을 만이로 된 만이 보석으로 된 궁전과 그리고 탈 것 아주 그 연은 그 가마 연자죠. 아주 왕이나 귀인들이 타는 것을 묘보 영향 이 도영이라 아름다운 보배와 아주 신령스러운 향 향으로서 발라서 빛나게 한다. 이 도영이라 유복덕자 자연비오 복덕이 있는 사람은 자연이 갖추고 자연이 갖추고 뭐 많이 보배로 궁전을 꾸몄다. 그리고 뭐 아주 좋은 탈 것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묘한 보배로서 또 신령스러운 향으로서 세상에 칠을 해가지고 밝게 빛나게 한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눈을 좀 뜬 사람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대로 그것을 누리고 느끼는데 복덕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걸 누려요. 뭐 꼭 집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 아무리 부자라 한들 뭐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이 환경에서 말하는 데다 비교해 보면은 뭐 억만분의 일도 안 돼요, 사실은. 이 복덕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은 인연이 있고, 이런 그 무르복, 이 불법을,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을 무르복이 많다 그래요. 그걸 또 청복이라도 하고 맑은 복이라고도 하고 그런 복덕을 갖춘 사람은 저절로 갖췄고 그런 복덕이 있는 사람은 비무덕자 소능천이라 덕 없는 사람 그런 그 덕이 없는 사람에게 능이 있을 곳이 아니다. 처할 곳이 아니다. 그랬어요. 비무덕자 소능천이라 대사광명역에서야 보살의 광명 눈뜬 사람의 광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유심지자 깊은 지혜 가진 사람 함 조촉 연유와 깊은 지혜 가진 사람이 다 그것을 비춰본단 말이야.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서 아무 뭐 더 보탤 것 없이 그대로 다 비치고 있단 말이야. 사신열의 범우인은 여기 또 나왔네요. 삿된 믿음을 가졌거나 열해 아주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어리석은 범부의 사람들은 무유능견 차광명이라 이해한 광명을 능히 이 광명을 능히 봄이 없나니라 이러한 광명을 능히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늘 읽고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보익생 만어공 우리 인생은요 눈뜨고 보면은 이 자기 처지가 어떻든 간에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그야말로 금은 보화가 만허공 허공 가득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금은 보화가 하늘에서 가득히 쏟아지는 것하고 같아요. 뭐 있다 없다 세상에서 있다 없다 하는 거 별 차이 아닙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예요. 숨쉬고 있다고 하는 거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큰 사실 하나는 너무너무 큰 사실이라 이건 평등해. 이게 만이라면 만이라고 하는 숫자라면은 그 다음에 뭐 지위가 높다 낮다 있다 없다 얼마나 가졌다 뭐 하는 거 근래 뭐 세계 제일 부자가 부틴이라고 200조 돼요. 200조 우리 돈으로 200조를 가졌더라고요. 200조 그렇지 200조 그렇게 가졌어도 그거는 별 차이 아닙니다. 200조 가진 사람이나 겨우 200만 원 재산이 200만 원 있는 사람이나 큰 차이 아니에요. 그거 살아있다고 하는 이 큰 사실 이 큰 사실은 동등한 거예요. 이 큰 사실은 동등 그 나머지는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차이는 2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200조 가진 사람이나 그거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 차이는 그거 잘 그 생각해보면 이해될 거예요. 아마 이해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삿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용렬한 이해 아주 작은 이해를 가진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그건 다 바깥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눈에 보이는 어떤 차별만 알고 그냥 아둥바둥 아둥바둥 그냥 올라가려고 그렇게 복을 지어놓으면 저절로 내려가고 싶어도 올라갈 텐데 짓지 않고 아둥바둥 그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니 그게 피곤해서 어디 살 일이에요. 그 저기 옛날부터 뭐 뱁새가 뭐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철든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자기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그 수준 많지, 자기 분 많지. 명심보감 같은데 뭐 자기 분 지키고 살라고 하는 거, 분 제대로 알고 살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하는 거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게 편안하고 그 살기 쉬울 텐데 아니 그 수준도 안 되고 몸도 불편하고 힘도 없고 하면서 TV에 저기 뭐 몰디브 같은 큰 휴양지 좋은데 보고 아이고 저기 가봤으면 그냥 그림으로 보고 말지 가봤으면 하면 그 흙이 져서 어디 되겠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이 환경 공부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참 복 많은 사람들의 공부라.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스님이 그래 우리나라에 아주 유수한 그런 그 공부 많이 한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뭘 좀 좋은 말씀 좀 들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어디 스님은 그러더래요. 자네가 환경을 공부했느냐 하니까 환경 공부 좀 했습니다. 그 환경 공부했다면 십지보살에 오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십지보살에 오른 거나 다를 바 없다. 환경을 거꾸로 봐도 너는 십지보살에 오른 거다 말이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인연만 맺어놓으면 각자 그릇대로 보는 거지. 똑같이 뭐 여기서 공부한다고 똑같이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이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더 툭 터지게 이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을 것이고 내가 목 아프게 아무리 설명해도 뭐 열해 아주 소견이 좁아가지고 열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용렬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그 스님 또 딴 스님인데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환경을 공부해야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이다. 환경 공부는 지 혼자 하는데 지 혼자 하고 아무도 누구에게 뭐 보답한 적도 없는데 환경 공부하는 것만으로 부처님 은혜를 갚은 것이다 라고 하더래요. 그건 내가 구체적인 이름을 안 밝혀서 그렇지 다 잘 아는 부위다.
그래, 화엄경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이고, 또 뭐라고? 화엄경 공부하면은 십지에 오른, 십지 보살에 오른 것이다. 오늘 모두 십지 보살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삿된 믿음을 가졌거나 열해, 아주 용렬한 이해를 가졌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광명을 모른다니까. 이런 광명을 없어요. 무유능견 차광명, 능히 이러한 광명을 보지 못한다.